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간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의체로 진화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이번 주말 남가주 일대에 상륙합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역 당국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여름에 갑작스런 힐러리 상륙 소식에 LA 한인타운 식당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말 영업을 앞두고 야외 천막을 고정시키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 전철역에서 아시안 여성이 백인 여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새롭게 출시되는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빗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협의체로 진화하는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한 차림의 한일 정상이 오솔길을 걸어 나와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납니다. 처음 별도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미 대통령 별장에서 4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3국 협력 관계를 사실상의 지역 내 독립 협의체로 끌어올리자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영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3건의 문서로 이를 못 박았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뿐 아니라 외교, 안보, 산업 고위당국자 간 회의를 1년에 최소 한 차례는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고 연례 연합 방어 훈련, 사이버 안보 공조도 합의됐습니다. 일단 초점은 북한 위협 대응, 군사 협력으로 도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사이버 가상 자산 탈취 등을 막아 핵 개발 돈줄을 죄겠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That includes launching annual multi-domain military exercises. Bringing our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to unprecedented levels.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정책도 조율하기로 했는데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역에서도 3국이 함께 움직이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3국의 전략적 연계의 선제성을 가이가させることは 我々にとっての必然であり また時代の要請でもあります.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협력을 문서로 채택한 건 각국 정부가 바뀌더라도 협력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 앞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정상은 먼저 새롭게 짜여질 삼각협력체계의 토대, 국제법과 공동규범, 가치에 대한 존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증진을 지향점으로 꼽았습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당사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위해 공격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수역의 모든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ogether, we're going to stand up for international law,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특히 중국 측의 매립 지역 군사화와
해안경비대 같은 선박의 위험한 활용은 물론 불법 조업 등을 예로 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타이완 해협에 대해선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규정하면서 한미일 3국의 조율되고 강력한 제재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동시에 한미와 미일 각각의 동맹은 물론 3자 관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관측의 배경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이번 주말 남가주 일대에 상륙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며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관련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서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열대성 폭풍 힐러리.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새벽 그 위력을 허리케인급인 카테고리 4로 상향했습니다.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지역에는 현재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상륙하는 시점은 현재로선 오는 일요일 오후로 예상됩니다. 내륙으로 진입하면서 시속 130마일에 달하는 허리케인급 위력은 시속 50마일대인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화무쌍한 허리케인의 특성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일대에 2인치에서 최대 6인치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해안가 지역과 카탈리나 섬 일대에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o we're thinking now that this rainfall potential is highly likely potentially catastrophic flooding. Let me say that again, potentially catastrophic flooding for these areas highlighted here. LA 카운티 당국도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카운티 셰리프와 소방국, 재난 관리국과 공공 사업국을 중심으로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뉴스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피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집안 침몰로 주택들이 무너진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지역에도 추가 인력이 투입되며 홍수나 진흙 사태가 날 것에 대비해 각 지역 소방서마다 모래주머니를 배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tay informed, really pay attention, close attention to your local public safety officials, the news on where potential emergencies might occur. Have a disaster kit. 열대성 폭풍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상륙하는 것은 지난 1939년 이후 무려 84년 만입니다. 당시 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이라 올해 겨울 폭풍 당시보다 대비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지속됐던 폭염 이후 찾아오는 매우 이례적인 열대성 폭풍의 피해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당국은 따라서 주민들에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들도 허리케인 상륙 소식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한인들의 대비 상황을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카페. 허리케인 힐러리가 남가주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야외 패티오에 설치된 햇빛 차단막을 정리해봅니다. 직원들은 카페 내부에 있는 패티오 공간은 평소에도 비가 오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초 많은 비로 운영에 경험을 해봤지만 84년 만에 상륙하는 허리케인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남가주에서 이런 경험이 없었지만 저희가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우산 같은 것도 접어놓고 아직 확실히 뭐 마땅한 대책은 없지만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등급은 가장 약한 1등급에서 가장 강한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1등급은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불고 2등급은 일반 주택의 지붕이나 유리 창문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3등급은 시속 111마일 이상의 강풍으로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으로 북상 중인 허리케인은 4등급으로 시속 131마일에 이르는 강풍이 일반 주택에 피해를 주거나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 패티오가 설치된 한인 업소들은 이번 태풍 소식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은 많은 비가 와도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야외 패티오를 설치했지만 강풍은 경험해보지 못해
주말 사이 바람막이를 잘 고정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비가 오면 고객이 줄어 걱정인데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이 주말 상륙할 것이란 소식에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 전철역에서 아시안 여성이 백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맨하튼 23스트리트 NRW 전철역에서 아시안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백인 여성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맨하튼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글래디스 첸은 전철역에 서 있던 도중 한 여성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자신의 얼굴을 세게 쳤으며 폭행을 당한 후 코에서 피가 흐르고 눈에서 컨택트 렌즈가 튀어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첸은 가해자는 갈색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백인 여성이었으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행에 대해 인종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5피트 4인치 신장에 약 180파운드 몸무게를 가진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이틀 전에는 전철 내에서 아시안 시니어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계 미국인 76세 아크발 아메드 씨는 맨하탄 헤럴드 스퀘어 전철역에서 브루클린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열차를 기다리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돈을 달라고 구걸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용의자는 아메드 씨의 왼쪽 어깨를 칼로 베었습니다. 아메드 씨는 현재 벨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38세 데이비 트론맨으로 아메드 씨를 공격한 후 반대편 열차에 탑승해 42세의 남성을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신규 백신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맨디 코헨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가을과 겨울철이 되면 코로나19 감염 및 입원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다음 달 새롭게 업데이트된 백신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백신에 대해 고위험군일 경우 추가 접종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미 전역에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맨디 코헨 CDC 국장은 우리는 팬데믹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잘 준비된 모습으로 겨울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맞는 가을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을 앞두고 보건당국은 환절기 및 기온이 낮아지면서 감염 사례는 늘 수 있지만 코로나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에 나서 유행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새로 업데이트돼 출시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작년 유행을 이끈 오미크론 변이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9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경 새 백신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에리스라고도 불리는 EG5 변이는 최근 우세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올 가을 출시될 새로운 백신은 EG5와 비슷한 오미크론 변이 하위 계통을 타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CDC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추가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지 않을 예정으로 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추가 접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역시 낮아진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은 추가 백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제약회사는 수익 감소 및 인력 감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는 일요일 LA 한인타운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진행됩니다.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인스트리트과 멜로즈 에비뉴, 웨스턴 에비뉴와 윌셔 블루버드 등 총 5마일 구간에서 이어집니다. 행사 구간 내의 차량 통행은 전면 금지되며 시민들은 도로에서 걷거나 뛸 수 있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LA 한인타운 일대를 통과하면서 풍부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인 시클라비아는 지난 2010년 처음 개최됐으며 지금까지 180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주택임대 사기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9월 학기 개학을 앞두고 뉴욕시에서 스튜디오나 아파트 렌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 매물을 올려 사기를 치는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들이 학기 동안 머물 거주지를 찾기 위해 나서는데 매물을 사고 파는 경험이 적은 터라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송금하며 계약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자신이 선택하고 송금한 아파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폴라 오브라이언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러한 사기 행각은 부동산 소유주 또는 부동산 소유주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일당이 실제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매물을 직접 보지 않고 송금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국장은 특히 사기 일당은 뉴욕주 내 렌트 매물이 부족한 실정을 이용하며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들은 룸메이트를 구한다고 광고를 올린 뒤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면 지금 7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자신은 당신이 내 룸메이트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마치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듯한 뉘앙스로 빠르게 송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선 임대 매물이 합법적이고 실제 존재하는 물건인지 확인할 것과 계약의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군에 입대하는 즉시 시민권 취득을 돕는 매부니 프로그램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보다 입대 자격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지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병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이 매부니 프로그램을 통한 입대 장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에 2년간 체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입대 자격을 부여했지만 지금은 비이민비자 보유자나 영주권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군은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입대 장병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걸리는 시민권 취득 기간을 6주로 단축시켜준다는 점에서 입영 희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육군은 올해 모병 목표의 25% 상당이 미달로 집계되고 있다며 한인들의 입영 문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뿐 아니라 공군도 매부니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는 그간 1,6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00여 개 자선단체를 후원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0년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레스토랑 17곳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영장과 스파, 연회장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창립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 위주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계좌가 녹아내렸다 할 정도로 시장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 엇갈리고 하루 오르고 3일이나 떨어진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하락한 거가 그전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락하더라도 이제 차이가 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3대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2%대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2.2%를 떨어지고 네스닥이 2.6%, S&P 500이 2.1%니까 거의 비슷하게 2%가 떨어진 적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스닥이 9주 최저치로 추락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7주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특히 네스닥하고 S&P 500은 이제 예를 들어서 네스닥이 올해 들어서 이제 8개월 만에 처음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올 상반기에 그 폭등세를 주도하던 초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8월 들어서 조금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시작함과 동시에 네스닥 같은 경우가 7%를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코렉션이 10%, 텍스트북 와이즈로 코렉션이 10%라고 봤을 때는 7%니까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또 거기다 더해서 S&P 500 같은 경우는 4.6%를 떨어졌고 반면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2.7%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네스닥이 떨어진 거에 절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빅텍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AMD, 뭐 테슬라 이런 것들 이런 주식들의 이제 하락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봤을 때는 애플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까지 14일 동안에 9위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는 애플이 12주 최저치로 밀렸는데 지금 애플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애플이 지난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7월 19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7월 19일 날 비교했을 때는 12%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또 거기다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7월 19일 날에 10개월 최고치까지 찍고 나서 지금 4주 동안에 쭉쭉 밀리기 시작해서 11주 최저치를 찍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28%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떨어진 게 아니라 코렉션이 아니라 베어마켓 테리토리도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초대형 기술주들이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8월 달 들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어제 15년 2개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계속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커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죠. 이제 뭐 올해 들어서 뭐 거의 197%를 폭등했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한 엔비디아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이제 확실하게 형성이 될 거고 또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414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 비해서 60%가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거의 다 이제 뭐 끝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그 미팅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느냐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또 엄청나게 요동칠 수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급격히 요동쳤다기보다는 매도 심리가 자극된 쪽으로 이제 상당히 쏠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주 또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